전라북도가 국가 예산 8조 원 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생태 문명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가 될 국가 예산 사용법, 민희랑 함께 알아볼게요. 전라북도는 내년 국가 예산에 새천년 생태 문명을 선도하는 전북형 뉴딜 예산,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미래혁신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예산, 전북 위상과 자존의식을 키우는 역사문화재조명 예산,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 예산,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 확보에 중심을 뒀습니다. 생태문명? 전북형 뉴딜? 산업생태계? 무슨 말인지 어렵고 와닿지 않는다고요? 자, 그럼 전북형 뉴딜 사업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는 농생명 전통문화와 IT 홀로그램 등을 융복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설 등과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미래 친환경 에너지를 실증하기 위한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과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실증 연구기반을 구축하는데요. 이런 사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도 늘릴 전망이라니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전라북도는 그간 역점으로 추진해온 핵심 시책에도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요.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분야는 탄소 융복합 산업 자유규제 특구 등의 예산을 확보해 과학정복의 기반을 다져가고, 농생명 산업은 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 등 농업의 가치를 높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역사문화 재조명 분야에서는 전북문화재연구센터 등 예산 확보로 전북의 위상과 자존의식을 드높일 것이며, 새만금 분야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그 외 SOC 분야는 주요 국도 사업 등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복지 분야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으로 도민을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전북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스마트 농산업 벤처 창업 캠퍼스 설치, 그리고 호남 고속도로 확장 등의 의미 있는 사업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전북의 발전이 너무너무 기대되네요. 맑고 푸른 하늘,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맑고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추진합니다. 우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적극 홍보하는데요. 올해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특히 전북은 비상 저감 조치 발행 시 단속하며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전망이고,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영업용, 긴급 자동차 등은 제외하여 부과하는 사실을 각 언론과 CF, 전광판 등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이행을 적극 평가합니다. 계절 관리제 시군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해 2개 시군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해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셋째, 수송 분야를 적극 관리하는데요. 차량 밀집 지역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집중관리도로의 관리를 강화합니다. 넷째, 생활 속 영농부산물 수거 처리를 적극 강화하고, 다섯째, 대기배출 비상먼지 발생 사업장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 우리 모두 노력해서 맑고 푸른 하늘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내년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아직도 코로나19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취소와 멈춤 실천하고 완벽한 거리 두기로 방역 준수하기 꼭 지켜주세요. 미디랑 약속! 지금까지 날카로운 전라북도 정책 리뷰 날라리였습니다.